이제 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가지고 이제 해상보험 정권의 종류. 해상보험 정권은 이제 크게 이제 항해보험과 기간보험 그리고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으로 이제 먼저 보게 되면 항해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차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상하이 항에서 우리나라 여수와 부산으로 가는 이런 항차란 말이에요. 이 항차를 가는 이 항차에 대해서 이 항차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에 부부하는 이 항해 단위로 부부하는 게 항해보험입니다. 기간보험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기간보험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간에 대한 보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로가 이제 상하이 항에서 여수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있을 건데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연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단거리고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뭐 어떤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피해서 그나마 최단거리로 가장 효율적인 거리로 가는 게 통상적으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항로를 정해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관습적인 항로를 따라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MIA 영국 해상 보험법상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이제 그 항해를 종료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1호라는 게 뭐냐? 이 항로는 이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아까처럼. 가야 되는데, 이 배가 그렇게 안 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1호를 해버려요. 이렇게. 이게 1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항에서 목적항까지 가긴 가요. 가는데, 이렇게 관습적으로 정해진 이런 항로가 아닌 항로를 벗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항로를 따라서 항해하는 거, 그 당시 위험하고, 벗어나서 가게 되면은 기간도 커지게 되지만 이런 관습적인 항로를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다른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1호는 하지 마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호가 성립되려면은 항로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항로를 이탈하면 안 되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게입니다. 그리고 1호는 이제 실질적인 1호, 그러니까 1호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1호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1호가 성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것처럼 이제 한 개의 항구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개 내지 세 개의 항구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아예 정권상에서 여수 갔다가 부산 가라 그러면은 여수 갔다가 부산 가야 되고요. 그렇게 여수 갔다가 부산 가라고 했는데 부산 갔다가 여수 가게 되면은 이것도 1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약관상에서 정권상에서 부산 갔다가 여수 가라고 하면은 여수 가서 부산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정권상에서 규정된 있는 부산 갔다가 여수로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안 가면은 1호가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요것처럼 순서에 따라 지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동해야지만이 1호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1호입니다. 그래서 이 1호 같은 경우에는 1호가 되게 되면은 1호 하게 되면은 1호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다 면책이 된다. 이게 또 우리 담보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원래 항구로 이거는 원래 항로로 복귀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1호와 사고와 인과관계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1호 하게 되면은 담보 위반 아까 예전에 담보 위반처럼 1호 하게 되면은 1호 이후에 모든 사고는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호가 허용되는 경우, 이제 항상 보면은, 선박이라는 경우에는 뭐 구조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호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되니까 1호가 허용되는 사유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항상 그 1호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 내용들이나 효과나 1호가 허용되는 이런 것들은 약술용 문제로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보험증권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허용이 되겠죠. 그리고 선장 및 사용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태풍이 온다 이거죠. 태풍이. 항로를 가는데 태풍이 온다 이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피해가야죠. 태풍을 뚫고 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은 항로가 이제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항로 가는 길에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 지역을 뚫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1회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명시적인 묵시적 또는 묵시적인 담보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러고 허용이 되고요. 선박 또는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상당히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황천 날씨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피해가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인명 구조나 전환선 구조. 가는데 옆에 선박이 침몰되고 있어. 사람을 구해야 돼. 어, 이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구조 못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서 그때는 가서 구조해줘도 1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본선에 사람이 다쳤어. 응급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 1호 하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돼가 아니고 가까운 항구로 들려가지고 빨리 치료, 새로 그 병원에 이송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1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으로 인해서 1호 하는 경우는 이 본선 선주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는 이제 뭐냐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 항해 변경, 항해 변경은 뭐냐 잘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출항해서 잘 갑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원래는 뭡니까 상하이에서 여수 갔다가 부산 가야 되는데 잘 가다가 원래는 출항할 당시에는 여수 갔다가 부산 가기로 하고 출항을 했어요. 출항해서 잘 가다가 여기서 어디로 가냐 갑자기 목표를 바꿔버려요. 이게 항해 변경이 됩니다. 그게 항해 변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뭡니까 1호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문제가 없고 실질적인 1호가 있어야지만이 그때부터 면책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 좀 다르게 이미 작정을 한 시점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상당히 좀 문제는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선하고 뭐 교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항상 이게 항해 변경의 의사가 명백했을 때부터 면책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항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딱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1호도 문제가 되고 항해 변경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기간보험은 이거 좀 다릅니다.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될 건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출발항해 변경. 이 출발항해 변경은 뭐냐면요 원래는 상하이에서 여수 부산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이 중국 닝보에서 이렇게 출항하는 거예요. 닝보에서 부산으로 가버려. 이거 뭡니까? 상하이에서 여수 부산 가기로 됐는데 닝보에서 여수 부산으로 가버렸어. 원래는 이 계약인데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약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위험이 개시가 안 된 걸로 해서 본 계약이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목적지를 향한 출발은 뭐냐면은 상하이에서 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아예 출발 시점 출발할 때부터 아예 어디로 가느냐 출발할 때부터 아예 그냥 평택으로 가버려 일로 갈 생각이 없이 그냥 출발할 때부터 아예 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에서 여수 부산 가기로 돼 있었는데 상하이에서 평택으로 바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이 아예 개시가 안 된 걸로 아예 이게 이런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중요한 건 아까 1호하고 항해 변경, 항해 지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약술용 문제도 나오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연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1호가 허용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지연은 뭐냐? 이 지연도 상당히 이제 좀 그 해당 보험에서 항상 면책 위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 우리 MIA 영국해상보험법 55조 2항에서도 아예 그거 지연은 아예 면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연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해상은 항상 위험하다 보니까 항상 신속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해라 하고 MIA 48조, 영국 해상보험세 48조에 규정을 하고 있듯이 빨리 해야지만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천천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고 그만큼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지연 부분들도 항상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그런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연은 또 어떤 거냐면은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한 지연조차도 아예 면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항해 지연이 이제 허용되는 경우, 여기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거의 아까 1호에서 허용되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정권상 특약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선장이나 사용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 그리고 명시적, 무시적 담보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전쟁구역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피해가느라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지연들은 허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좀 여기 이제 좀 피난하는 지역에 좀 들렀다가 좀 천천히 그렇게 하는 지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허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처럼 사람 구하거나 구조하는 경우, 그리고 또 승선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좀 지연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1호에 허용되는 사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염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저거 뭐냐 담보 위험으로 인한 지연 자체도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즉하 화물이 이제 부패하기 쉬운 화물이 이제 그 운송을 하는데 선박이 충돌이 나버렸어요. 선박이 충돌이 나게 되면은 그거는 적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충돌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박이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기간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화물이 부패가 되버려요. 이것도 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부패로 해가지고 보험에서 면책이 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보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간인데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연이나 1호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항해보험하에 한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단지 기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지역에 항해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50m 이상 못 가게끔 하고 요 베링에 요 부분도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갈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여기 대서양 부분, 인도양 부분, 그리고 태평양 부분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그 극동 지역, 그 뭔가 동남아시아 지역만 항해라는 것, 아니면은 극동 지역만 항해라, 우리나라 열안만 항해라, 이런 식으로 그 구역을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보험이고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기간으로만 한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기간보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평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미리 평가해서 가입하는 게 기평가 보험이고요. 미평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고 났을 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평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장일단이 다 있겠죠. 기평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그 이미 가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신속하고 빨리 이제 이렇게 그 보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황 차이가 보험 계약할 당시하고 사고 시점하고 시황 차이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황이 만약에 많이 변했을 때 그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사고 났을 때 다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대신에 이제 실제 사고, 그 사고 시점에 실제 가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다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증권의 양도 부분. 이 양도 부분 예전에 뭐 기출문제도 나왔는데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험증권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뭐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댓글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첫 시간에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약관이나 증권상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발생되는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담보 위험, 그러니까 열거하고 있지 않은 위험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보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특정한 경우, 당연히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이런 걸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안 해주겠죠. 고의에 의한 손해.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험 사기에 의한, 사기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연성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면책을 하고 있고. 단, 여기에서 이제 고의 중에서 선원의 고의는 조금, 선박 운용하는 선원의 고의나 선원의 중과실, 과실,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보는 게, 선원은 선주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회사의 선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인 선주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원들이 이제 선주한테 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원의 과실 부분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이런 과실하고는 조금 별개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연에 인한 손해.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다 면책된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 위험으로 인한 지연조차도 면책된다는 거. 그러니까 악천후,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돌 요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황천, 날씨가 나빠요. 날씨가 나쁘다 보면은 배가 빨리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날씨 나쁜 것을 뚫고 가기보다는 좀 피해서 가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해 기간이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부패하기 쉬운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조차도 이제 악천후도 통상적으로 다 담보가 된단 말이에요.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한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상 자체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인 자연 소모. 그러니까 통상적인 소모. 우리 달 없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달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연성이 없고, 이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잔잔한 날씨에, 날씨가 진짜 고요한 날씨에 이제 선박이, 부두에 정박에 있는 선박이 갑자기 가라앉아 버려요. 이런 건 뭘까요? 뭐 어떤 외력에 의해 가지고 가라앉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가라앉았다? 그건 대부분이 뭐냐면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뭐냐, 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오래되면은 부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식으로 인해서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인 소모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녹슬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고 그런 부분들은 항상 면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고유의 하자나 성질, 이것도 항상 이제 안 된다는 거. 요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되는 게 포장 불충분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연한 사고 없이 이제 과잉이나 뭐 아무 사고도 없었어요. 아무런 뭐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없이 뭐 과잉이나 육류가 이제 부패되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잘 원래 부패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은 유리나 이런 것들이 깨지기 쉬운 화물이잖아요. 깨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유 하자나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하지 않은 선박의 기관 손해. 선박의 기관 손해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선박 손해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선박 기관 손해거든요. 기관 손해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선박 충돌로 인해 가지고 기관의 손상이 나거나 침몰, 자초로 인해서 기관의 손상이 나면은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엄청나게 손해가 그 사고가 많은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이제 좀 많은 게 이제 선원들이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그런 사고도 있는 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자체가 그 제작이 잘못돼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잠재하자나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이제 기관 손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예
해상 고유의 의무로 발생되지 않은 기관선에는 담보를 안 해주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보험, 선박 ITC 선박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선원의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기관손해, 그다음에 뭐 잠재하자에 의한 기관손해, 뭐 그다음에 선원의 악행 아니면 수리업자의 과실로 인한 그런 기관손해 부분들은 담보하는 위험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쥐나 해충에 기인한 손해도 이제 면책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거는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상에서 면책 위험으로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즉하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약관 같은 경우에는 4, 5, 6, 7조에 이제 그런 위험 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보험 약관에도 26, 7조인가 그쪽에도 이제 위험, 그 면책 약관이 있어요. 면책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책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약관상에서도 특별하게 면책 위험으로 인한 것은 그 면책 위험으로 기인한 손해들은 이제 다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인과관계. 인과관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보험은 해상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이 손해가 어떤 거?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험하고 손해하고의 인과관계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보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인과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는 항상 이 건인설을, 건인설입니다. 예로, 예전에 이카이라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1918년에. 뭐냐면은, 러브르항 부근에서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이제 어뢰 공격을 받아요. 어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손상이 있지 않습니까? 손상이 있다 보니까 러브르항에 이제 입항합니다. 손상을 입고 입항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수 작업을 하면서 막 수리 작업을 해요.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나빠지는 거예요. 날씨가 나빠지다 보니까, 항만 당국에서 요 놈이 날씨가 나빠져서 침몰해 버리면은 그 부두를 건지낼 때까지 그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만 당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가 밖으로 나가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얘는 수리가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옵니다. 나가 있다가 보니까 꾸딱꾸딱 그 나쁜 날씨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침몰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원인이 뭡니까? 일단은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당국에서 나가라는 것도 있고 뭐 돌풍에 의한 그러니까 나쁜 날씨에 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뢰 공격은 전쟁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거고 나쁜 날씨의 영향에 의한 것은 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인이 황천으로 인한 게라면은 그걸 원인으로 본다면은 보험에서 담보가 되겠지만 요 어뢰 공격으로 인한 거로 보면 면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인이 뭐냐? 요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입은 손해, 입은 게, 그게 이제 결국은 완치가 안 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요 인과관계가 체인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인 자체가 독일 잠수함으로부터의 어뢰 공격, 어뢰 공격이. 여기 이제 요 사건이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뭐냐면은 근인설 자체, 근인설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가까울 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상과 가장 가까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근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나 이런 그 이후에 효과적인 면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아니고 이 손해를 일으키는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그 원인을 이제 근인으로 본다는 것. 그럼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 받은 게 가장 이 침몰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면에서 원인이라고 해서 근인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즉하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하보험 약관에 보게 되면은 근인설도 있고 상당 인과관계설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나중에 즉하보험 그 약관 설명할 때 이 부분 다시 설명 드릴 건데요. 이 상당 인과관계설하고 근인설하고 차이점은 뭐냐? 상당 인과관계설은 여기 보게 되면은 원인과 결과 발생 사이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험상 상당하고 적당한 경우 경험상 일반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근인보다는 좀 완화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발생이 됐으면은 이거는 이 결과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면은 그 정도의 원인이라면은 상당 인과관계설이 된다는 거예요. 근인은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상당 인과관계설보다는 좀 더 확률상으로 좀 더 많은
그 원인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 항상 입증 책임은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됐었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서로 이제 그 양측 간에 서로 이제 분쟁이 생겼었을 때 항상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옳다라는 것을 그 입증해야 되거든. 그게 입증 책임인데 우리 보험가 그걸 이제 보험 요 해상 보험하고 이제 좀 연계를 해보면은 이제 보험 약관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 해상 보험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다른 보종에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담보하는 형식 자체가 포괄 책임주의와 열거 책임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포괄 책임주의는 이제 그 전위험 담보 모든 것을 담보해줄게 보상 모든 손해를 다 담보를 해준다. 단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거는 면책으로 제외시킨다. 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해주는데 일부분만 면책 위험을 규정해가지고 면책으로 발생된 위험만 내가 면책시킨다. 라는 게 포괄 책임주의고요. 열거 책임주의는 뭐냐? 이러한 위험, 보상되는 위험을 쭉 열거하는 거죠. 이 열거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해준다. 라는 게 열거죠. 그러면은 요 열거 위험과 포괄 위험, 포괄 책임과 열거 책임에 따라서 입증 책임의 차이는 뭐냐? 포괄 책임주의는 다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냥 아 보험 기간 내에 사고 났어 모든 손상을 다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고 났는데 너가 보험을 부부한 기간 요 보험 기간 안에서 사고 났어 그러니까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뭡니까? 면책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내가 보상 안 해주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면책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네가 요 사고 손상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거다라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해야만이 면책이 된다는 거. 열거 책임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 이러한 위험으로 그냥 보험에서 담보된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됐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럼 입증 책임서도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요거 4PM 그 약간 4PM 사례인데요. 여기 이제 좀 우리 선박 침몰 났을 때 좀 이제 문제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선박이 침몰하려면은 뭐 어떤 외력 뭐 통상적으로 날씨가 나쁜 경우에 이렇게 침몰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충돌하거나 뭐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에는 잔잔한 날씨에 그냥 외판에 파공을 일어나서 침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주는 뭐 잠수함과 충돌로 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파공이 나가지고 침몰했다고 막 주장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또 좀 신빙성이 없고 결국은 보험자가 이 고요한 날씨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게 어떠한 외력이나 어떠한 담보된 위험으로 인한 손으로 인해서 침몰됐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입증 책임을 다 못했다고 해가지고 면책을 시킨 그런 사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제 조금 그 입증 책임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요것도 우리 해상보험에서 선박 침몰 관련해서는 요 부분을 조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해상 손해. 이제 그 해상 손해는 뭡니까? 해상 보험은 보험 증권이나 보험 약관에서 담보해주기를 하는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보상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손해는 크게 나누게되면은 물적 손해. 선박이나 화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는 물적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있습니다. 비용 손해는 이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고 선박이 이제 자초가 됐을 때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를 하게 되면은 뭐 예인선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구조업자를 수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그 사람들의 보수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손해.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특별 비용, 여러 가지 이런 이 사고 원인이 뭔지 조사하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하게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 손해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되죠. 선박이 이제 주로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선하고 선박이 충돌했을 때 상대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이 가다가 부두하고 충돌해가지고 부두 쪽에 손상을 입히면은 부두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음항이나 이런 걸 손상을 입히게 했을 때 그런 것도 손상해줘야 되는 그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그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손해에서는 이제 전손과 분손 모든 게 손상난 거 전손 그러게 분손 이제 일부분만 손상난 거 전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을 구분할 수 있고요. 분손 같은 경우에는 단독의 손과 공동의 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각각 내용을 한번 조금 보게 되면은 일단 요 현실 전손 이제 전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정 전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상 보험에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실 전손, 추정 전손 있을 때 추정 전손은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약술력 문제나 그리고 또 추정 전손은 항상 그 계산 문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현실 전선을 보게 되면요. 이건 실질적인 전선입니다. 실질적인 전선. 현실적으로 본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멸시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다 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전선이 맞겠죠. 그리고 또 뭐냐. 점유 박탈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현실 전선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박. 선박 이제 현실 전선은 어떤 거냐? 선박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완전히 파괴돼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손상 상태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아예 우리 현재 기술적으로 이렇게 수리가 할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실 전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심해 선박이 침몰해 버립니다. 침몰해 버리면은 그걸 뭐 건져낼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현실 전선으로 보고 되고 적대국에 압류가 되거나 나포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점유 박탈이 돼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되죠. 그럴 경우에도 선박이 현실 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행방불명 어디 간지 몰라요. 어디 간지 모를 때는 이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 태평양 쪽에 태평양에서 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신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선박의 소재가 파괴 안 되면은 현실 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의 현실 전선은 뭐냐? 이것도 똑같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손해 발생 후 운송할 경우에는 현실 전선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냐면은 가다가 화물 일부가 손상이 났어요. 손상이 났는데 죽음은 전선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화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항까지 가다 보면은 목적항까지 갔을 때 보니까 그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이미 갔을 때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미 좀 부패가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저기 목적항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다. 못 쓰게 될 거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현실전선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보상한도는, 현실전선은 보상한도는 보험에 부합한 금액까지 보상해 주겠죠. 그러니까 기평가 보험정관에는 보험금액, 미평가 보험정에는 보험가액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전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관심있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추정전선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전선은 아닙니다.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살리려고 하니까 원상 회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원상 회복 후의 가격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 굳이 살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추정전선을 인정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선은 아니지만 전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추정전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추정전선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는 거는 점유를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 후에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손상이 났어요. 수리하는데 소용이 되는 비용이 수리하고 난 다음에 가액을 훨씬 초과해버려요. 그러면 굳이 수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추정전손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화물 같은 경우에는 손상 수리비 플러스 손상이 났어요. 그리고 목적항까지 운송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물은 항상 중간항에 있으면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목적항까지 가야 가서 목적항에 갔을 때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항까지 가는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목적지에서 갔을 때 도착 가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화물의 추정전선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정전선일 때는 항상 이 위부를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현실 전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선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있는데 보험계약자하고 이제 보험계약자 입장,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와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 위부 통지를 안 하게 되면은 이 추정전선을 가지고 좀 어떻게 이용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위부 자체는 뭐냐면은 모든 권리를 다, 모든 소유권 자체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보험자한테 다 양도하는 거예요. 양, 다 줄 테니까 나한테는 그냥 전선보험만 주세요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피보험자가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부를 통지해야지 할 수 있는 하는 조건을 달아야지만이 이렇게 추정전선을 승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판단을 해보고 아 이걸 다 줘도 이 물건을 다 주고 이게 관련된 것을 다 주더라도 내가 전선 보험금이 받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기 할 정도에 돼야지만이 추정전선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위부가 이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줘버리겠다. 이 보험 목적물에 남은 것들은 다 줄 테니까 나는 전선 보험금을 주세요 하는 게 위부 통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볼 때 예상 수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운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운상 회복. 그러니까 사고 전 상태로 이제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여기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불할 공동회선 분담금이나 이런 걸 미차감하고 장래의 구조비나 장래의 공동회선 분담금은 가산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은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자초가 났어요. 자초가 돼가지고 이제 자초가 되니까 이제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업자를 선임을 해서 이제 막 구조업자가 구조를 막 해요. 구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도저히 그 손상 상태가 너무 심하고 이래 가지고 구조비 어느 정도 드리고 이제 아예 전손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미리 그러면은 그 판단한 시점 그러면 뭐냐면 장래에 대한 항상 보면은 앞으로 발생될 비용하고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보험 가액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판단한 시점은 이미 구조는 그 전 시점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 시점 요 구조 비용은 뺄 거냐? 그런데 이제 판례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시점을 사고 난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에 구조한 것도 미래로 봐가지고 그런 비용들도 그러니까 구조했던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험금의 가산 그 추정전선을 판단한 데 있어서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충돌이 나가지고 침몰할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우리 손상 충돌 나가지고 손상이 나가지고 손상이 심해가지고 추정전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우리 손상 이 선박 충돌 손상에 대해서 상대선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상 청구 금액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기서 그까지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정전선과 위부 아까 위부 말씀드렸지 위부란 보험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추정전선을 승립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위부 통지는 뭐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의사 표시만 하면 되고 뭐 그 보험 계약자도 나름대로 이제 그 위부를
선언을 해야 될, 이유를 통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상당히 신속하게 하면 되고요. 이불을 이제 이렇게 승인하게 되면은 승인은 이제 보험자가 이제 피보험 보험 계약자가 이불을 통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자는 통장적으로는 이불을 승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 계약자가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포기할 정도라면은 다 따져보고 아예 나는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냥 전손보험 주세요 할 정도라면은 잘하는,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잘하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히 신속 전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불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보험자가 모든 권리를 다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 채권 채무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보험자가, 그 보험 계약자가 이불을 통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자가 이불을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부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이부 효과. 보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과 소유권을 다 승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거 요게 이부하고 우리 나중에 보면 대의가 나올 건데 대의권은 이제 일반 그 일반 보험에도 이제 비해상 해상보험 이외에도 대의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잔존물 대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의할 때는 항상 지급보험금 한도, 지급보험금을 초과해서 회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부는 아까 말씀드렸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보험금을 초과해서도 회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순조가 선박을 이제 위부를 했어요. 위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이제 100만불이다 이거죠. 100만불인데 선조가 보니까 이거 100만불을 훨씬 초과할 것 같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불을 훨씬 초과할 것 같아 가지고 위부를 승인하고 전손보험금 100만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조가 이제 그 위부를 승인을 해 가지고 그 배를 팔아서 팔았는데 150만불로 받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150만불 전체를 다 보험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또 그 화물, 배에 화물이 실려 있어요. 화물이 실려 있는데 그 화물을 이제 그 배를 위부를 받아가지고 그 배를 이제 어떻게 목적항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그 화물에 대한 운임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도 이제 보험자가 위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획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 ITC 헐 그 선박 보험 약관에 나중에 나올 건데 20조에 보면 운임 포기 조항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포기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나 위부가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하고 보험자에 가지고 아예 위부할 필요 없다라고 포기시킨 경우, 그다음에 이제 원수 보험자와 재보험사 간에 위부는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 추정 전선의 효과. 천실 전선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100% 분손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기품과 보험일 경우에는 확정된 보험 금액을 받으시고 미평가 보험에는 보험가액. 그러니까 전손하고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유부를 통지를 해가지고 유부를 통지를 하게 되면은 추정 전손 성립의 기본 근거고 추정 전손이 성립이 되면은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래서 이 추정 전손하고 위부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위부하고 대위의 차이와 차이점도 이런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손은 끝났지 않습니까? 전손은 전부 손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손해, 단독에서. 일부 손해. 선박의 단독에서는 이제 수리했을 경우와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가 구분이 되고요. 화물의 단독에서는 화물의 일부가 전손이 되는 경우,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는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가 손상 상태로 목적되어져요. 이거는 완전히 손상된 게 아니고 일부가 손상됐어요. 일부가 손상되다 보니까 일부 손상됨으로 인한 손해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손해율과 그 손상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곱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 보험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항에서 이제 손상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손상품에 대한 보험 금액에서 순매각금을 차감해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 계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화물 손해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항상 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까 말했지만 수리됐을 경우에는 수리비, 합리적 수리비에서 산정해서 보상이 되는 거고, 미수리됐을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박이 손상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선박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가치 하락분, 합리적인 감가, 그 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독해손 말고 공동해손. 공동해손은 나중에도 다시 나올 건데요. 그 공동해손 위험에 공동 위험에 처한 재산에 대해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례적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해상이 되는 거고요. 비용이나 희생이 공동해손에 해당이 되고, 공동해손과 해상보험은 원래는 공동해손은 해상보험하고 상관없이 해상법상에서의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제 해상보험에서는 그 공동해손으로 인하게 되면은 자기 살아남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될 공동해손 분담금이 나오는데, 그 공동해손 분담금을 보상을 해준다는 게 해상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공동해손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공동해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보험, 또 이제 공동해손 비용손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나중에 공동해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세부적으로 언급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 부분 또 이거는 이제 뭐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요건은 보험증권상의 보상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해야 되고요. 공동해손 구조비 및 충돌 배상 방어 청구 비용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손해방지비용은 공동해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선박입니다. 선박에서 선박 혼자 이렇게 가다가 화물을 싣지 않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예인을 이제 그 선박이 이제 뭐냐 이제 기관 사고가 나가지고 선박이 이제 그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는 이제 그 추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인선을 써가지고 이제 가까운 피난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본 선박이 화물을 전혀 싣지 않고 선박만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 자체, 예인 비용 자체가 손해방지비용은 되지만, 만약에 거기 화물이 실려있다 이거죠. 화물이 실려있었으면은 화물과 선박을 같이 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공동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럼 공동해서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방지비용은 항상 비례보상.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비례보상인데 보험 가입금액하고 이 그 당시에 피구조 피, 그 뭐냐 정상가 그 선박 피보험 목적물의 정상가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은 뭐냐면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가 그러니까 우리 보험에서 하나의 추가해서 부가적인 보험 약관을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의 그러니까 전손에 전손 보험 전손이 나더라도 추가해서 손해방지비용이 보상이 되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디덕터블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추가해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전선에 전손 보험금도 주고 추가해서도 손해방지비용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한도는 이 손해방지비용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만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손 보험금 100, 손해방지비용 100까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손 있고 손해방지비용이 전손이 됐어요. 손해방지비용이 구조된 가액, 그러니까 전손이 되더라도 잔존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존물 가액보다 더 손해방지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초과 부분만 손해방지비용이 발생, 예를 들어가지고 선박을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손이 됐어. 그래서 그거를 잔존물로, 잔존물로 이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손해방지비용이 2,000만 원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1,000만 원까지는 그 잔존물 획득한 1,00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주고, 그 다음에 남은 잔존물 1,000만 원 이외에 남은 1,0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일부 보험 형식, 일부 보험이라면은 비례보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예
전선이 나버리고 구조된 가해 침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선박이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선박을 이제 구조를 막 하다가 결국은 선박이 침몰해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이제 그거 선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손해방지비용은 선박 혼자만 있을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선박이 화물을 싣고 같이 가다가 침몰할 위기에 있어서 그래서 구조업자를 불러서 구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박과 화물과 다 침몰해 버렸다 그죠. 그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 구조비용은 선박과 화물을 살리기 위한 구조비용이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뭐냐? 공동회손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회손은 뭡니까? 전손, 분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동회손의 보험금의 한도는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은 전손에 추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공동회손은 전손에 포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박과 화물이 같이 있는 침몰할 위험에 구조를 했다는 것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공동회손이 되기 때문에 전손에서 추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화물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못 받는 거지. 화물만 안 실려 있으면 전액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ITCR 그 13조에 의하게 되면은 그 구조비도 특별하게 예외로 공동회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해방지비용으로 보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선박의 부담분까지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비. 이 구조비는 손해방지비용하고 다른 게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보험자가 그 어떤 그 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대리인이 그 행하는 행위인 거고요. 구조비 같은 경우는 뭐냐 임의구조입니다. 선박이 가다가 손상이 있어요. 위험해. 그러면은 옆에 있는 배가 내가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구조해 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임의 구조에 의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구조. 계약에 의한 구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구조하는 것 이외에 이제 뭐냐면은 구조가 필요해가지고 구조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조비가 그 계약에 의한 구조고 계약에 의한 구조는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데일리 하이어 베이스와 럼슨 베이스, 노큐 노페이 조건, LOF 조건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일리 하이어는 뭐냐? 일당제로 구조비가 책정이 되는 거고 럼슨 베이스는 이 구조 전체 하나 얼마에 전체 이 구조 하는데 얼마 하는 럼슨 그러니까 전체 계약이 계약금 얼마로 하는 게 럼슨 베이스고요. 노큐 노페이는 불성공 무보수입니다. 성공해야지만이 보수를 그거 뭐냐 해준다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OF는 이제 어떤 게 하냐면은 아주 이제 데일리 하이 베이스나 럼슨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당 얼마를 책정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전체 구조비를 얼마로 산정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노큐 노페이 조건은 뭐냐? 건지는 만큼 건졌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살려낸 가액만큼 구조된 가액만큼에 대해서 일정 포션을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다 아주 다급한 구조 상황에서 적절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구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비 산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논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화물이 실려졌을 때 이런 요 두 가지 계약에서는 선주가 구조 계약을 다 해버립니다. 화물을 대신해서 화주를 대신해서 다 하는데 요 LOF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선주 내 것만 해 하고 화물은 별도로 구조업자와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도 여기 구조 LOF에서 이제 그 구조 협약에서 구조 협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스코픽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스코픽 부분은요, 여기 스페셜 컴펜세이션 P&I 클럽 클로즈인데,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구조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LOF, No Cure, No Pay 조건으로 이제 구조를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히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 사고가 너무 크게 나버려요. 너무 크게 나버리면은, No Cure, No Pay는 구조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미 손상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구조해봤자 구조된 가액 살아남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구조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건질 게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작업에 참여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조선인데 기름을 가득 싣고 있으면은 기름이 계속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류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류오염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될 P&A 클럽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989년 구조협약에서 특별보상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14조예요. 14조로 해가지고 도입합니다.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하고 하게 되면은 특별보상, 그냥 구조비에 추가해가지고 더 보상을 해줄게! 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약관에서 환경 손해의 위험에 의한 그에 대해서만, 그걸 방지했을 때만 준다는 거죠. 준다고 하다 보니까, 요 단어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수를 어떻게 주느냐? 페어레이트, 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보증장은 또 누가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스코픽 제도가 스코픽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구조업자가 구조계약을 한 다음에 아 스코픽을 발동할게 말게를 구조업자가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보상제도 그 14조 조항을 대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수 산정은 아까 그 페어레이트가 산정이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예 미리 계약서상에서 얼마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SCRE 스님이 돼가지고 매일 그 구조 입회에서 보면서 아예 매일매일 이제 구조비를 산정해 버리죠. 요 구조 보수, 미리 정해준 구조 보수에 따라서 정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13조에 의한 원래 구조비는 또 따로 별도로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조에 의한 구조비가 계산이 되고 스코픽에 의한 그 SCR이 산정한 구조비가 나올 겁니다. 그 차에 구조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특별보상 스코픽으로 보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코픽을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동 후 2일 내에 미화 300만원의 보증장을 제공하게 되고요. 선주 측에서 보증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취소도 가능하답니다. 취소 가능하면은 바로 특별보상 청구로 그냥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료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 구조가 기발생된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더 크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종료를 할 수 있고 선주는 이게 5일 전 통지 조건으로 지불 의무를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본 구조 계약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유지가 되는 거고 항만당국이 이렇게 해서 아예 출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스코픽 종료가 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항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구조업자가 무조건 스코픽을 발동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코픽이 나중에 산정된 금액이 구조 보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구조비 자체를 아예 할인시켜버리면 이 구조비를 다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업자가 무조건 스코픽을 발동을 못하는 그런 제한사항을 두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특별비용은 이제 우리 클레임을 입증하거나 손해 확정에 지출되는 비용이고요. 손상된 화물 처리, 손상품과 증상품을 분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손상품을 재정비하는 이런 비용들이 해당이 되고요. 손상 정도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그런 비용들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비용의 보상 조건은 통상적인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이 손상이 나가지고 원래는 하역을 해야 되는데 손상이 났기 때문에 하역비가 더 증가가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발생이 안 돼야 될 게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례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특별병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외에 단독에선 부담보조건, 하고 이제 연속손해. 연속손해는 같은 손해가 두 번 발생돼, 같은 손해가 아니고 손해가 한 번 발생되고 또 연이어서 다시 발생되는 그런 손해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 연속손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손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불이지 않습니까? 디덕터블이 5만불입니다. 황천손해가 50만불 나고 충돌손해가 80만불 났어요. 그러면 황천손해 50만불 중에 디덕터블 차감하면은 여기 45만불 되죠. 충돌손해 80만불에서 5만불 차감하면은 75만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합치게 되면은 100만불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각각 손해이기 때문에 연속된 손해는 각각 보상이 되면은 보상이 된다는 거. 이걸 하나의 손해 같으면은 보험금액 가입금액을 초과해서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속 손해는 이렇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그 요거는 이제 대위, 보험자 대위는 이제 전손 시에는 이제 보험 목적물의 전손, 가분적인 전손 시에는 잔존물 대위를 하게 되는 거고, 분손 시에는 보상한 한도까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좀 전에 했던 위부 있지 않습니까? 추정전선에서 나오는 위부, 그리고 요 대위와의 차이점, 요런 거는 조금 이제 관심있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예전에 문제도 지출됐듯이 이런 걸 좀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